지난 시간에 이어 릴리프 편집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곰돌이 모델은 이전 시간의 예제로 벡터를 이용해서 쉐입 에디터로 모델링을 했던 모양이고요. 스컬핑이라는 기능, 조각하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이라든지 글자, 보조개처럼 볼이 쏙 들어가는 형상들, 이렇게 손으로 조각한 듯한 느낌의 기능을 아트캠에서 모델링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 기능에 대한 사용법을 아트캠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작업했었던 테디 모델을 불러오기 위해서 레이어 불러오기를 선택하고 스컵트 테드라는 모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생성되었던 릴리프를 불러왔고요. 다음으로 스크립팅 기능은 릴리프에 스컵트라는 기능을 클릭하고요. 보시면 부드럽게 하기,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느낌 내기, 양각으로 하기, 음각으로 조각하기, 제가 적용했던 모델링에 대한 효과 지우기, 다음 포토샵에서 도장 같은 역할을 해주는 트랜스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전에 사진에서 본 그림과 같이 조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짓, 양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디파짓을 선택을 하게 되면 스컵트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할 것인지 손가락으로 모양을 만드는 형상으로 스컵트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 양각을 할 것인지, 음각을 할 것인지, 효과는 지울 것인지, 도장의 옵션을 사용할 것인지, 이 옵션들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저는 양각의 옵션을 사용하여서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각의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반지름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마우스 끝에 돌아다니는 이런 붓의 크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그맣게 줄이고요. 강도가 세면 강도 형상이 진하게 나오고요. 강도를 더 줄이면 조금 더 부드럽게. 더 부드러운 형상으로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면요. 여러 번 칠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값이 높이가 더 올라오게 되고요. 부드럽게를 이용하여 강도가 너무 세면 모델링 강도를 줄이고 반지름도 줄여서 부드럽게 처리되도록 물방울 모양의 부드럽게 기능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부드럽게 기능으로 좀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볼의 보조개 형상으로 점을 보조개를 하나씩 음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각을 선택을 하고 반지름을 작게 하고 강도도 너무 세면은 움푹 파질 수 있으니 강도를 어느 정도 줄이고 살짝 찍어가면서 모양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움푹 퍼진 것 같은 느낌일 때는 부드럽게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영역에 대해서 표현을 부드럽게 수정하여서 움푹 퍼진 형상이 아니라 약간 살짝 들어간 느낌으로 다시 편집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손가락 기능에 대해서 다시 보면은 손가락 기능 같은 경우는 볼 쪽을 조금 더 올린다고 할때 마치 찰흙의 찰흙 놀이처럼 손가락으로 밀어서 올리는 듯한 느낌. 로 편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려서 보면 제가 마우스로 클릭해서 방향을 위쪽으로 올리고 있는데 마치 손가락으로 찰흙을 올리는 듯한 올려서 조각하는 듯한 소조하는 듯한 느낌으로 3D 모델링에서 손가락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적용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지우개 아이콘을 눌러서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커프트 기능을 이용하면서 원하지 않는 형상으로 만약에 모델링이 구현되었다면 이 지우개 기능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원상 복귀 시킨 후에 모델링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컵팅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만들었었던 3D 모델 같은 데이터의 느낌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을 원할 때에는 스컵팅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모델링한 듯한 느낌을 낼 수도 있고 양각 혹은 음각 등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양각이나 음각 등의 표현을 하고 나면 조금 날카로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부드럽게 물방울 형상의 이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작업했던 스컵팅 기능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지우개 기능을 이용하여 이전 상태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스컵팅 기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예제를 통해서 다음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물고기 형상을 아래 비늘을 먼저 준비를 하고 그것을 이와 같은 형태로 비늘처럼 올려보려고 합니다. Relief Distortion이란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일정한 패턴도 물고기를 따라가면서 그에 맞게 스케일이 조정이 돼서 지금 보시는 이런 얇은 구간에서 비늘이 얇아지면서 이 중간 부분은 그대로 표현이 되는 그런 릴리프를 왜곡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아트캠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작업했던 내용은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블록에서 pc-scales라는 아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3D 뷰에서 보게 되면 위쪽에 물고기 형상은 트레일로 위쪽에 단면을 이용하여 만든 것을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은 비늘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패턴을 배열하여서 이와 같이 생성한 릴리프입니다. 이 릴리프를 그림과 같이 비늘의 형상으로 그 크기를 조절하면서 붙이는 기능은 릴리프 디스토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데, 먼저 릴리프 레이어에서 보시면, 릴리프 레이어, 하나의 레이어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릴리프, 비늘에 해당하는 지금 이 릴리프가 따로 왜곡을 시켜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왜곡을 시키기 위해서는 클립아트의 형상으로 이 릴리프가 변환이 되어야 되는데요. 클립아트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릴리프에 해당하는 영역의 벡터를 선택을 하고 편집에서 카피 릴리프 혹은 컨트롤과 시프트와 C를 동시에 눌러서 릴리프를 복사하고 편집에 페이스트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클립아트의 형태로 지금과 같이 형상을 클립아트로 변경하여 여기에 붙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붙여 넣으면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물고기 모양에 맞게 변형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모양에 맞게 변형을 시키는 방법은 어시스턴트에서 벡터 툴에 벡터 왜곡이라는 기능으로 이 네모난 형상, 물고기 형상처럼 네모난 형상을 물고기 형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클립아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벡터 툴의 벡터 왜곡 기능을 선택을 하고요. 벡터를 왜곡할 때, 릴리프를 왜곡할 때그 높이를 어떤 식으로 스케일을 조절할지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패턴의 높이를 그대로 유지할지, 평균 스케일을 적용할지, XY 리니어 방향으로 스케일을 적용할지, 스트레치를 하여서 늘리거나 줄여서 그 스케일을 그 방향으로 조절할지에 대한 옵션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 사각형의 벡터를, 사각형 릴리프를 물고기 형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페이지 말고 다음 페이지, Change Envelope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다음 페이지에서 왜곡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곡을 하는 방법은 바운더리를 따라서 가는 방법, 바운더리 내에서 왜곡이 되는 방법과 커브를 따라서 그것이 왜곡되는 형상과 두 개의 커브를 따라서 왜곡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물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의 커브로 이렇게 구분되어 질 수가 있어서 저는 랩 비트윈 투 커브 두 개의 커브를 이용해서 이 비늘 패턴을 왜곡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벡터, 물고기 위쪽에 있는 벡터를 선택을 하고 Set Top Curve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하였고요. 다음으로 물고기 아래쪽 벡터를 선택한 다음에 Set Bottom Curve를 버튼을 눌러서 두 개의 커브 위쪽 물고기와 아래쪽 물고기에 대한 커브를 선택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하나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의 방향은 왼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방향이 다를 경우 이 모양이
거꾸로 이렇게 연결, 이 X자로 연결이 돼서 원하는 모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방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위쪽의 커브를 선택하고 탑 커브에 방향을 바꿔주는 리버스 디렉션 버튼을 눌러서 방향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커브가 방향이 맞춰졌고, 다음으로 클립아트를 선택을 하고 디스토트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첫 번째 커브와 두 번째 커브, 그리고 왜곡된 형성에 대해서 설정이 완료되었고요. 아래의 릴리프 아래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릴리프 레이어에서 전구를 꺼서 왜곡된 형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Constant Height 옵션으로 높이를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릴리프가 왜곡된 형상을 볼수 있고요. 다음으로 평균 스케일로 다 같이 일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왜곡을 할 수도 있고요. 리니어 스케일로 이와 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좁은 구간에서 올라오는 형상으로 될 경우 이런 옵션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건 내가 하고자 하는 모양과 틀리기 때문에 리니어 스케일을 사용해서 물고기의 비늘에 대한 모양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벡터에 맞게, 위아래 커브에 맞게 비늘 패턴의 릴리프가 왜곡된 형상의 미리 보기를 보고 있고요. 벡터 왜곡 페이지의 마지막 완료라는 마지막 버튼을 눌러서 릴리프 클립아트 왜곡을 완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것은 아직 릴리프가 생성된 형태가 아니라 클립아트 복사되고 붙여넣기 이전에 컴퓨터 저장 장치에 잠깐 있는 형태로서 그것을 릴리프로 붙여넣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페이지에서 이 릴리프를 붙여 넣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릴리프가 물고기 위에 올라타져야 되기 때문에 릴리프의 옵션 중 Add 옵션을 이용해서 추가돼서 물고기 위에 올라가는 형상으로 하기 위해 결합 조건을 추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정한 후에 붙여넣기를 하여서 릴리프로 생성을 하였고요. 지금 릴리프가 보이지 않아서 붙여진 형상을 볼수 없는데 릴리프 레이어에 불을 켜서 보면 물고기 릴리프 위로 비늘 형상 패턴이 왜곡이 되어서 물고기 형태의 비늘이 왜곡이 돼서 실제와 같이 흡사하게 비늘이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릴리프를 왜곡시켜서 이와 같이 모델링에 붙여 넣음으로써 재미있는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이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활용되는 예제를 한번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 디스토션을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이 포도 가지 모델을 원본으로 해서 이와 같이 액자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또 가운데 포도를 먼저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아트캠에서 어떤 방법으로 릴리프 디스토션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모델링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 창에서 지금 하던 작업은 닫도록 하고요.
예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저장된 아트 파일을 불러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블록의 버튼을 클릭하고 grep.art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art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포도 가지가 모델링된 형상을 볼수 있고요. 그것을 이와 같이 액자 프레임으로 왜곡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타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화면에서 모델 크기를 보기 위해서 제로평형 보기를 클릭하고 벡터를 보이게 하기 위해 토글 벡터 on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 벡터 툴에서 타원 생성을 선택하고 알맞은 크기로 액자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형상의 타원이 미리 보기가 생성되었으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타원 생성 페이지를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레이어의 액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 릴리프의 하위 메뉴를 보게 되면 릴리프 레이어 하나에 지금 포도가지가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액자 릴리프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릴리프 레이어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때는 오른쪽 하단에 릴리프 레이어에 관한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아이콘, 새 릴리프 레이어를 선택해서 새로운 릴리프 레이어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새로운 릴리프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 릴리프 레이어 이름은 액자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리 만들어진 이 포도의 릴리프를 액자로 붙여넣기 위해서 먼저 이것이 클립아트로 형태가 변경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클립아트로 바꾸기 위해서 이 릴리프를 포함한 영역의 벡터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툴에서 사각형 생성을 누르고요. 포도 가지가 모두 선택될 수 있도록 사각형을 하나 생성합니다. 원하는 크기, 원하는 모양의 사각형이 만들어졌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사각형 생성 페이지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택된 사각형 벡터를 클립아트로 만들기 위해서 이전의 예제와 같이 포도가지가 선택된 포도가지 릴리프가 선택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벡터를 선택을 하고 지금 선택된 레이어가 액자이기 때문에 먼저 복사를 하기 앞서서 릴리프 레이어로 포도가지가 있는 레이어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선택한 벡터 영역에 있는 릴리프 레이어에 있는 포도가지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먼저 복사하기 전에 벡터를 선택하고 릴리프 레이어, 포도가지가 있는 릴리프 레이어를 선택하고 편집에 복사, 카피 릴리프를 통해서 지금 선택한 벡터 안쪽에
포도송이 릴리프를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립아트로 표현하기 위해서 편집에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붙여넣기로 이 형상을 붙여넣을 수도 있지만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 기능을 통해서 지금 선택한 릴리프를 클립아트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릴리프 클립아트를 타원 형상을 쫓아가면서 그 액자 프레임처럼 왜곡을 시키기 위해서 클립아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어시스턴트의 다시 한번 벡터 툴의 벡터 왜곡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Z스케일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커브를 통해서 모양을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옵션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Envelope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커브를 통해서 왜곡을 할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지금은 커브를 하나의 커브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커브를 따라 랩핑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커브를 선택하고 Set 커브를 눌러서 커브를 따라서 왜곡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때 조건은 커브는 반드시 열려있는 벡터여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어시스턴트에서 벡터 툴에 전편집 모드에서 여기를 약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컷 벡터를 선택을 해서 여기를 끊어주도록 하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서 바로 위쪽에 스팬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컷 벡터를 선택을 해서 요 약간의 벡터를 끊어서 열려있는 벡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왜곡 형상을 이 포도송이에 대한 왜곡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어시스턴트에 포도송이가 선택된 상태에서 벡터 왜곡, 다음으로 체인지 인벨롭,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커브를 따라 랩핑의 옵션,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한 후에 열려있는 벡터로 만든 이 타원을 선택하고 Set 커브라는 버튼을 눌러서 지금 보이는 이 타원형에 맞게 따라가도록 이 포도송이 릴리프가 이 타원형에 따라가도록 왜곡되도록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따라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옵셋 방향은 오른쪽 혹은 왼쪽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 저는 바깥쪽으로 왜곡이 되길 원해서 우측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너비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이 크기의 너비로 액자 프레임 왜곡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정한 너비를 가지고 왜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있는 너비를 직접 제가 입력해서 왜곡될 수 있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비 값은 8mm로 하도록 하고요. 디스톨트를 눌러서 이 클립아트를 선택하고 디스톨트를 눌러서 설정을 이 벡터를 따라서 포도송이 릴리프가 왜곡되도록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Z스케일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Z스케일은 우선 두 번째 평균 스케일로 적용하도록 하고요. 카피를 하나만 하면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핏이라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크기만큼 그 크기가 줄지를 않아서 직접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복사 개수를 알맞은 정도를 제가 입력을 해줄 수 있고요. 원하는 크기의 스케일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판단되면 이게 왜곡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을 눌러서 지금 보이는 클립아트에 대한 왜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개수에 따라서 이것이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계산이 여러 번 되느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주어진 설정에 따라서 클립아트가 타원형으로 이와 같이 왜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 형태로 포도송이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디스토션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벡터를 쫓아가는 형상으로 이와 같이 왜곡시켜서 이런 효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 보이는 클립아트를 릴리프로 만들기 위해서 붙여넣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보라색은 클립아트라는 상태로 아직은 릴리프가 되기 전의 복사한 상태, 붙여넣기 이전에 그냥 데이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붙여넣기 위해서 액자 릴리프 레이어를 선택하여서 이 포도송이가 액자 릴리프 레이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클립아트를 선택하고 어시스턴트에 선택을 풀어서 다시 클립아트들을 복사한 수만큼 만들어진 클립아트들을 모두 선택하였고요. 다음으로 붙여넣기를 하기 위해 벡터 툴에 트랜스폼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Z 높이 스케일을 제가 조정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아까 그 패널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 창에서도 Z값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Z값을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Z레인지에 50%를 선택하고 적용 눌러서 원하는 높이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선택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도 같이 선택해서 50%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아트를 모두 다 선택하고 Z 레인지를 조금 더 줄여서 조금 더
납작하게 모양만 볼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를 적용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서 조금 더 높이를 낮춰 보였고요. 다음으로 이 릴리프를 이클립 아트를 릴리프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 옵션으로 넣고 붙여넣기를 해서 선택된 액자 릴리프 레이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릴리프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 레이어, 포도송이가 있었던 릴리프 레이어는 전구를 꺼서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고요. ZB로 놓고 보게 되면 먼저 있었던 포도송이를 이 타원형에 맞게 왜곡을 시켜서 이와 같이 액자 프레임에 대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았고, 다음으로 액자처럼 그 프레임 형상에 대한 모델링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이 타원의 벡터는 벡터 왜곡의 커브로 사용되기 위해서 열려있는 커브로 편집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닫아서 쉐입 에디터를 이용해서 액자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열려있는 벡터를 닫기 위해서는 벡터 위치 조합 트림에 있는 아이콘 중 마지막 끝점을 이용하여 벡터를 닫는 옵션을 이용해서 닫혀있는 벡터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것을 8mm offset을 하여서 지금 이 벡터가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타원을 선택해서 8mm를 offset 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툴에 있는 offset 아이콘을 선택하여서 offset 거리를 8로 하여서 바깥쪽 방향으로 offset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창은 X표를 눌러서 나오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두 개의 타원 벡터를 선택해서 쉐입 에디터를 이용해서 액자 형상에 대한 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은 좀 둥그렇게 둥근 모양으로 올라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를 조금 더 2mm 정도 시작 높이를 가지고 올라온 라운드로 설정해서 추가 옵션으로 타원을 선택해서 외곽 형상, 액자 프레임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지금 형상이 너무 둥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각도를 조금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이가 조금 높은 것 같아서 0.5mm 정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형상으로 액자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면 어플라이를 눌러서 릴리프를 생성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가운데 액자 프레임을 선택하고 0.5mm 올라온 상태에서 조금 더 낮게 둥글게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형상이 모델링이 되었으면 마찬가지로 적용을 눌러서 릴리프를 생성하도록 하고 취소를 눌러서 쉐입 에디터 창을 닫겠습니다. 3D 화면에서 릴리프를 좀더 확인하기 위해서
토글 벡터 어플을 설정을 해서 벡터를 보이지 않게 설정하고요. 제로 평면도 보이지 않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 디스토션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었던 벡터를 커브를 따라서 이와 같이 따라가게 왜곡을 시키는 방법으로 액자 프레임을 만들어 보았고, 앞서 예제와 마찬가지로 릴리프 디스토션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변형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